내 나쁜 점 찾네. 아! 야 이마준, 넌 참 밝아. 쓸데없이 꼬인데도 없고 사람들한테도 되게 잘 다가가고 넌 진짜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사람 같아. 어? 그게 우리가 헤어진 이유야. 난 너한테 상처만 주는 사람 같아서. 네가 왜 상처야? 넌 나의 힐링이야. 이거 봐. 난 너랑 있으면 또 나쁜 사람 되잖아. 어? 나도 좋은 사람 하고 싶거든. 알았어, 알았어. 울지 마. 뚝. 응? 이제 내가 나쁜 사람 할게. 어? 각오해. 아주 못되게 굴 테니까. 으이. 포기나 하겠다. 이마준. 응? 우린 너무 달라. 너도 알지? 알지. 근데 왜? 왜냐니 항상 그것 때문에 싸웠었잖아. 그래서 난 네가 더 좋은데? 그리고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. 아마 난 그대에게 빠진 것만 같아요. 어쩌면 구름 속을 헤매이는 것. 나 그 오빠랑 완전히 정리했어. 지영아, 고생했어. 아니야, 고생은 무슨. 나 이번 학기 공부 열심히 안 했어. 그거 말고 헤어진 거. 나는 사귀어본 적도 없고 헤어져본 적도 없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힘들지 잘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더라고. 그러니까 천천히 정리했으면 좋겠어. 그래, 고마워. 나 기다릴게. 지영이 네 마음 편해질 때까지 기다릴게. 대신 꼭 알려줘. 오빠 분위기 좋다. 그거 다 내 덕인 거 알지? 조만간 크게 쏠게. 아, 그리고 오빠 신절병은 좀 고쳐라. 나 첫 데이트 미션 때 하준 오빠가 나 좋아하는 줄 알았잖아. 나도 하준 오빠가 싹 다 준비해와서 나 마음에 든 줄 알았다. 진짜? 내가 언제. 아, 주원아. 아, 맞다. 연예과에 어떤 분들이 계시다고, 연우야? 일단 너 이상형부터 말해봐. 이상형? 나 이상형 없어. 안 따지거든. 일단 키는 좀 컸으면 좋겠고 외모는 출중하면 좋겠다. 아, 그리고 공부는 잘하면서 일할 때 리더십 있고 지분 좀 가까운 게 좋겠다. 서울이 좋으려나? 내가 본가가. 야, 연소라. 시끄럽고 죽기 전에 그런 사람 만나길 기도할게. 야, 뼈 때리지 마. 살벌하다, 얘가. 무슨 공주가 집어넣고.